한 20몇 년 지난 것 같아요. 우리 저 아니 저희 데뷔할 때가 됐고요. 20몇 년 된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제가 막 아까 우리 상식이 우리 후배님이 뭐 뭐라고 했던 이유는 딴 거 없습니다. 제가 제 앞에서 우리 누님이 눈물 돌린 그런 적도 있었는데 그거는 가수는 무대에서 가장 이쁘다. 네. 가수는 무대에서 가장 이쁘다. 그 말 뜻은 저는 제가 품바를 하기 때문에 품바 무대에서 노래하는 걸 굉장히 싫어했었어요. 그런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라. 막 질타를 했더니 누나가 화진포에서 울더라고요. 네. 괜히 그랬나 하는 마음이 한 5, 6년이 제한테는 굉장한 고통의 세월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와서 누나한테 좀 정식으로 사과. 네. 저 누나 노래 한 곡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인생이란 노래 많이 했죠? 노래도 해. 예? 아니요. 저는 정이나 주지 말지. 우리 그 노래 좋아. 왜냐? 정이나 주지 말지는 누나하고 저하고 같은 세월 같은 무대 썼을 때 박재권 작곡가가 만든 노래입니다. 그래서 그 노래 한 곡 해도 되겠습니까? 예. 오늘 정이나 주지만 주는 여기서 잘 안 불렀죠? 네, 한 번도 안 했어요. 예, 남자한테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한 곡 하겠습니다. 정이나 주지만 주. 여러분들 오늘 고정의 콘서트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백댄서 삼순이. 그러면 저희 형님 노래 풍각쟁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아, 예.
자, 각설이 인생을 남긴 노래 청담쟁이 원키 합니다. 출연 기억해. 정현이 노래 마지막 박수 많이 쳐주세요.
한번 모셔갖고 마지막 예, 오늘 신년에 2019년 신년의 밤을 되게 또 많이들 또 오셨는데 자 지금까지 뜬 노래를 부르신 분들 예, 알게 모르게 채점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선물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우리도 총무님하고 그래도 예, 총무님 예, 올라오시죠. 네.